아이힐링이 이렇게 이제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요. 뜯어가지고서 쓰는 책이 안 잡았어요. 어디 가서 그때 가서 잉모초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꼬들빼기 살아가요. 근데 그 상처나고 이렇게 부풀었을 때. 예, 혓바닥. 근데 입술이거나 입 안에 입안에 이런 데 이런 데는 꿀이 좋아요. 입 안에 어떻게 물집 잡히는? 예, 예, 그건 꿀이 좋아요. 물집 잡혀갖고 저기 병원 약국에서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따서 터트려 놓고 있는데 굉장히 빨갛냐. 아까진피 같은 거 그거 있어요. 그거 나빠요. 뭐, 아프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든 약으로 치료하시지 말고 우리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자연 치유를 해라. 그럼 꿀은 어디서 나와요?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꿀을 먹고 꿀발로 가면 입병은 거의 다 낫는데 혓바늘 쓰거나 혀가 갈라지거나 혀가 파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때는 아이힐링이 효과가 빨리 나거든요. 엄청 쓰잖아요. 이게. 네. 아이힐링이 빨리 나 효과가. 그것은 신장에서 오는 거라고 그런가요? 신장. 신장에서 오는 거라. 예. 네, 심장에 책을 먹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 채졌어요.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맨날 그 입안에 이렇게 물집장이라고 약사분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음식들을 계속 잡수시면 돼요. 이 음식들을. 이 음식들을, 심장 약한 사람들은 이 음식들을 계속 잡수세요. 제철에 나는 거를. 지금 여기 이제 영지가 나오잖아요, 영지. 이제 이건 버섯입니다, 이건. 영지. 이 영지 버섯이,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지 버섯은 이렇게 보면은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갈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노랗게, 태극전이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영지버섯이에요. 지금은, 지금 산에 가면 한참 커요. 영지버섯이 한참 크고, 조금 더 있다가 뭐, 이게 그, 참나무 숲 같은 데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영지버섯을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무를 이렇게, 유막실에 끊어가지고, 종류 늘려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지금 금산장에 가보면은요, 규격이 똑같은 것만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재배한 거거든요. 이게 안 먹는 것보다는 재배한 걸 먹는 게 낫고, 재배한 거 먹는 것보다는 자연산 먹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연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배한 걸 해서 잡수세요. 그 이제 요거 끓이는 방법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지버섯을 물에다 넣고 끓일 때 물을 한 기준대에다가 예를 들어 한 개를 넣었어요. 끓일 때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으면은 물을 따르세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일 때 물을 따라 놓으세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따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넣으세요. 다시 물을 버가지고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나 이렇게 팍 끓이세요. 팍 끓이세요. 그럼 그 물을 또 따르세요. 그럼 먼저 물과 합쳐졌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을 부셔요. 3시간이면 4시간이면 계속 끓이세요. 그럼 소벽으로 물을 드시죠? 예, 예, 끓이세요. 그러면 세 번째 끓인 물도 같이 부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 끓인 물, 보글보글 끓일 때 다른 물, 한 2시간 끓일 때 다른 물, 3시간, 4시간 끓일 때 다른 물인데 세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 물을 잡수셔야 영지의 약을 다 잡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먹잖아요. 그러면 약성이 안 나와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을, 그 전에 한약을 집에서 이렇게 다렸습니다. 그치? 약탕만에다 다렸죠? 그 경험 있으시죠? 이제 여자분들은. 그러면 목각을 거기서 이제 넣어주는데, 약 짜고서 나서 찌꺼기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녹각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녹각도 그렇게 먹으면은 약효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각만 그 끓이셔야 돼요. 녹각만. 그러면은
묵같이 엉켜요. 욕각만. 그러면 묵같이 엉킨 것을 식힌 다음에 그 필요할 때 이렇게 똑똑한 곳으로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잡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요, 용 잡수시는 거나 욕각 잡수시는 거나 같아요. 근데 그 약에다 넣은 것은 안 녹고 그냥 나와요. 영지도 똑같아요. 그냥 한번 빨리 끓여가지고 용기는 대중적인 건 아니다. 그 심장이 약하고 찬 사람이 먹는 거군요. 그렇죠. 승포삼. 지금 이 버섯이요. 상황버섯을 많이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다 좋은 건 아니다. 상황버섯은 위로 가는 거예요. 상황버섯은? 상황버섯은 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차가버섯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오고, 네. 차가버섯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백두산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는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자작나무 보건이.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신장에 좋다고 그래요. 새까맣잖아요. 신장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발국버섯이라는 게 또 나와요. 말발국버섯. 식품수이란 거. 그런 것은 폐대장이고. 그러니까 버섯도요, 이렇게 어느 장부에 좋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무조건 상황버섯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이 얘기하고, 영지버섯 먹으면 만병통치약 같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선생님, 노릇궁뎅이 버섯은? 상황. 상황버섯이에요? 심포상추에 좋죠. 그건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노릇궁뎅이. 그, 보셨어요? 아니, 누가 선물을 줬는데,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줘버렸어. 그 정도로. 그게 150만원 간다고 하겠어요. 노릇궁뎅이. 누굴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손님 모셔보려고 줬어. 몰라가지. 아주 연기 같은 거. 네. 노릇궁뎅이 같은 거, 이런 거 네. 진짜 죄예요. 예. 배전대 교수님이 저한테 네. 선물로 주셨는데. 돼지 궁뎅으로 만들어볼까. 그래서 오늘은 모르니까 같이 경락 먹을 수도 먹고 경락과 식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어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주물러 주라, 그죠? 네, 항상 주물러 주라는 거. 경락을 모르니까 항상 주물러 주고 식품을 잡수시되 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기에 맞게 잡수셔야 돼. 네. 누가 좋다, 누가 좋다, 이거 먹어서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천기에 맞춰서, 내 장부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이렇게 잡수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본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서 내 체질이 개선되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기억하는 건 뭐예요? 통증은 몸이 차서 오고, 염증은 열에서 온다. 그러면 치료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다 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